오늘 전 공략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정미란 FA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화진 과장님의 지난 종목 HK 이노엔이었습니다. 현재 주간 고가 기준으로 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전략 점검해 주시죠. 아, 예, 뭐,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지만은, 이제, 머크사에서 이제, 라게브리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일부터 국내에 도입이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머크사와 이제, 백신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요. 6개 백신에 대한 일단 유통이나 이제, 코프로모션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번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만약에 유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대략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 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KB 이제 작년 매출이 이제 1000억이 넘은 만큼 올해부터 중국 러신제약과의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출시하고 그리고 24개국에 대한 부분이 완제품에 대한 부분이 유통이 시작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한 이제 컨디션 매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연장 영업을 하게 되면서 컨디션 매출도 이제 작년 대비 크게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론 2월 9일에 나온 보호 예수 물량에 조금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5만 원이나 6만 원 가격대에서는 크게 물량이 나올 수는 크게는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 이상단에서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HK 이노엔에 대한 전략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마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주간 고가 기준으로 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점검해 주시죠.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산업 내 추가적인 악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 하방 경직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저점 매수에 좋은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좀 나올 숙닷컴 유료 멤버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포인트로 드렸는데요. 예, 이제 이마트 자체 이마트 24의 할인 구독 서비스를 예시로만 본다고 하여도 숙닷컴 유료 멤버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 24 할인 구독 서비스가 이제 최근에 3월이 전월 대비해서 2.4% 굉장히 급격한 증가를 했는데 2월 할인 구독 서비스가 이 전월 대비해서 51%를 증가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호주는 이제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또 본격화가 되면서 거리두기도 풀어지고 또 3월부터 등교나 출근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력이 높아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이마트 같은 이제 오프라인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이런 그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 최대 할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랜더스데이 또한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난주와 이제 동일하게 매도가는 17만 5천 원까지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점검 간단히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다원시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플랜트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동차와 같은 다양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략전자산업인 특수 전원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한 면이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투자 결론은 이제 다원시스 쪽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4년 정도, 5년 정도 준비했던 그런 특수 전원장치에 대한 부분이 향후 올해 이제 수주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일단 올해 2월에 2월 9일쯤에 이제 660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이로 인해 가지고 공장 증설과 원재료 대한 구입 비용으로 인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제 1월 추정해 봤을 때 올해 하반기나 상반기 말쯤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수주가 좀 기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출단에서 여기에서만 2천에서 3천억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잠재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대략 3천에서 4천 정도 나왔던 걸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했을 때 매출이 굉장히 두 배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우선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전동차 부문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0% 정도의 성장은 꾸준히 나올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규제에 대한 강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전동차 같은 경우 교체 주기가 35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5년 안에는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추후 이제 전동차 관련 지하철이나 이제 고속철도와 같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자회사인 다원메닥스와의 좀 시너지를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보적인 이제 플라즈마 관련해서 이제 특수 전원 장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자회사인 다원메닥스 같은 경우는 BNCT 치료를 하는 이제 암 치료 장비로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코스닥 하반기에 코스닥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분이 대략 37% 정도가 이제 다원시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상장하게 됐을 시 그에 대한 지분 가치 이익까지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총이 대략 한 1조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주와 향후 이제 자회사 다우메다스에 대한 지분 가치 이익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좀 성장 여력은 추가적으로 40% 정도 된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들어봤고요. 바로 또 이화진 팀장님의 오늘장 공략주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정미란 팀장님 오늘장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솔브레인 준비해왔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세정 및 삭감 공정에 사용되는 에이전트를 이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의 점유율은 거의 85% 이상입니다. 그 불상계 에이전트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70에서 90%, 인상계는 이제 90에서 100%인데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이쪽 계열이라 주요 고객사의 이런 공급 확대가 솔브레인의 이런 매출 상승과도 직결된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21년에는 다소 매출 좀 부진을 했습니다. 부진했지만 22년 이제 1분기에는 매출이 이미 2,658억 원, 영업이익 49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상당한 상승감으로 지금 현재가 이미 바닥이다라는 이제 개선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좀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안내를 드리면 먼저 자회사 획수를 인수합병으로 이제 경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수 합병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이 합병을 통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용 이제 불산 등에 관련된 이제 관리가 일원화되어서 보다 효율적인 그런 회사 경영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객사의 매출 상승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먼저 일본 지진의 영향이 오히려 이제 솔브레인 우리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영향 긍정적인 공급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무래도 키옥시아가 이제 1월에 라인 오염을 맞이했고 이제 3월에는 일본 지진까지 하면서 생산량이 이제 급격하게 축소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랜드 주문 자체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와 연계된 솔브레인의 이제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걸 떠나서 이제 차츰적으로 신규 3D 랜드가 계속 삼성전자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소재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D 랜드 같은 경우에 단층수가 176 이상으로 굉장히 세밀한 공정들이 필요로 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솔브레인의 이러한 에이전트 기술력과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공급들이 늘어나면서 매출 부분 기대를 좀 더 볼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고객사의 꾸준한 신규 공장이라든지 가동 그리고 뭐 반도체 삭감 물량 증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올해는 좀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주가 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 이제 24만원에서 24만 5천원에 분할 매수 제안드리고 매도가는 1차 매도가가 28만 원, 2차 매도가 33만 원 드리겠습니다.